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실용교육특성화대학 청운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정시 모집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운대학교는 수도권 유일의 4년제 산업대학인 평생교육의 요람 인천 캠퍼스와 호텔 관광, 공연 영상 예술 등 특성화된 실무중심 대학인 홍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청운대학교는 1995년 충남 산업대학교로 개교하여 1998년 청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등 여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인천 캠퍼스를 개교하여 홍성과 인천을 잇는 서해안의 거점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장항선 기차 등 학교로의 진입이 편리합니다. 또한 서해안 복선전철이 착공 중에 있어 영등포에서 홍성까지 53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운대학교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평균 취업률 69%라는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2016학년도 신입학 전형 정시 모집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 홍성 캠퍼스에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간호대학, 공연영상디자인대학, 호텔관광대학, 인천 캠퍼스에는 공과대학,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전형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운대학교는 12월 24일 금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를 진행하며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는 2016년 1월 5일 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학과별로 지정된 날짜에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홍성 캠퍼스의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인문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간호대학, 공연영상디자인대학, 호텔관광대학으로 1,045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인천 캠퍼스는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으로 총 375명을 선발하여 1,4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반영 비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기 면접고사 학과를 제외한 전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중 2개 영역으로 각 200점을 반영하며 선택 영역은 1개 영역으로 100점을 반영하여 총 500점 만점이 반영됩니다. 비영 응시자의 경우 10%의 가산점이 부여되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에 관한 안내입니다. 일반 학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400점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500점 만점으로 총점 900점이며 방송연기학과, 뮤지컬연기학과, 실용음악과는 학교생활기록부 400점과 실기고사 600점으로 항공서비스학과는 학교생활기록부 400점과 면접고사 400점으로 총 800점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실기고사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연기학과는 연기와 연출극작으로 총 600점이며 뮤지컬 연기학과는 노래와 무용, 소양평가로 600점, 실용음악학과는 기악의 경우 자유곡 1곡, 가요의 경우 자유곡 1곡, 작곡의 경우 자작곡과 악기 연주로 600점이 반영됩니다. 자세한 실기고사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서비스 경영학과는 기초 역량과 전공 역량으로 나뉘어지며 인성과 태도, 서비스 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복장은 단정한 교복이나 정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마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용모로 면접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며 학교생활기록부 400점 만점으로 반영합니다.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과는 해당 전형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과 졸업자에 해당되는 전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400점을 반영합니다. 특수목적 고교,
학력인정고교, 대한교육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과 또한 모집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으로는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로 학기별 세 과목씩 총 18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 기준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성적 반영 방법은 총 20점이며 결석 일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 고등학교 이수자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를 우리 대학 산출공식에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청운대학교 정시모집 신입학 입학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청운대학교에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